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1년 제1회 수질환경 기사 첫 번째 과목 개론입니다. 자, 문제 1번. 세균에 관한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원시적 염록소를 이용하여 부분적 탄소 동화작용을 한다. 탄소 동화작용을 하는 거는 누구예요? 조류 같은 애들이죠. 식물. 그죠? 광합성 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박테리아는 광합성 못하죠. 광합성이 바로 탄소 동화작용입니다. 얘는 뭐예요? 세균은요. 이 광합성이 아니고 반대로 유기물 분해하기 때문에 탄소 이화 작용을 해요. 그 이화라는 게 분해고 어려운 말로 동화라는 거는 합성이잖아요. 광합성은 동화고요. 그래서 탄소 동화 작용. 그리고 누구? 이 세균, 박테리아는 탄소 이화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해를 한다는 거죠. 우리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호기성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틀렸네요. 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쭉 보시면은요, 우리 3번에 있는 거, 수분과 고형물 함량, 그리고 고형물 중에서도 90%가 유기물, 10%가 무기물인 것도 여러분 같이 체크를 해주십니다. 정답 1번이네요. 자, 문제 2번 봅시다. 자, 이거는 나오면 그냥 여러분 체크하는 거죠? 뭐예요? 농업용수. 3번 정답.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탈산소 개수를 조사를 했더니 20도에서 0.19고요. 그 다음에 25도, 온도가 바뀌었죠. 25도일 때이 탈산소 개수 값이 얼마냐? 자, 이거는 반응 지수, 반응 상수, 온도 보정하는 거죠. 자, 우리 T도시에서의 반응 상수 값은 기준이 20도 기준이죠. 20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온도 보정 계수에다가 T 빼기 20도 승. 이렇게 구하죠. 자, 그럼 우리 25도시에서의 탈산소 계수. 그죠? 탈산소 계수도 역시 반응 상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20도 값이 0.19네요. 자, 그 다음에 온도 보정 계수. 요게 세타가 되죠. 1.047에 25도니까 T가 25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은요. 네, 0.239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0.24, 2번이 정답이에요. 자, 문제 4번 봅시다. 수은주 높이가 150mm일 때 수주로 얼만가 그랬습니다. 자, 우리 수은주 그러면 밀리미터? 수은주는 수주, 그러니까 밀리미터 수주 H2O로 얼마냐? 우리 1ATM, 1기압을 기준으로 여러분 기억을 해주셔야 되죠. 1기압은 얼마랑 같아요? 760mm 수은조랑 같고요. 물기둥 높이로는 10332mm 수조랑 같아요. 요거를 이용해서 얼마가 같은지를 알면은 그죠? 우리 단위를 바꿀 수 있죠. 지금 수은조 높이로 150mm 수은조가 나왔어요. 자, 그럼 요걸 우리 뭘로 수조로 바꿔야 되니까 요걸 이제 환산인자로 써서 우리 바꿔주시면 되죠. 그래서 760mm 수은조는 얼마랑 같다? 10332mm 수주랑 같더라. 그럼 이렇게 어떻게 돼요? 위아래로 같이 있으면 단위 상쇄되죠. 그러고 뭘로 밀리미터 수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나와요? 네, 2039.21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약 2041번이 정답이에요. 문제 5번 봅시다. 원생동물의 종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가 우리 가끔 정말 몇 년에 한 번씩 정도는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옳은 거 찾아볼게요. 지금 뭐 나오냐? 파마미시아, 그다음에 뭐 보티첼라, 사코디나, 그다음에 스토리아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요거 해설에 있는 내용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파마미시아는 자유롭게 수영하면서 고형물질을 섭취한다. 얘가 뭐예요? 얘가 바로 여러분 집신벌레예요. 집신벌레. 그래서 집신벌레, 종벌레, 보디첼라 얘네 둘은 뭐 하는 애예요? 섬모운동합니다. 그다음에 종벌레. 그러니까 벌레라고 돼 있는 애들 있죠. 얘네들은 어떤 운동을 하냐? 그러면은 섬모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섬모가 뭐냐면은 운동 기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섬모가 뭐냐? 이런 거죠. 지신벌레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작은 다리가 여러 개 지네처럼 있는 애예요. 그 섬모를 움직여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새는 섬모운동을 해서 수영을 하면서 고요물질을 섭취한다. 맞습니다. 1번은 맞고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네요. 맞는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자, 그 다음 2번 보디첼라. 얘가 종벌레라고 그랬죠. 종벌레는 불량한 활성 슬러지에서 주로 발견된다. 자, 보통 원생동물, 후생동물은요. 깨끗한 곳에 혹은 이제 좀 살기 좋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한 활성 슬러지에서 주로 발견되는 건 뭐예요? 펀지죠, 펀지. 그죠? 아니에요. 2번 틀렸고요. 그 다음 사코디나 얘가 뭐예요? 네, 육질충류입니다. 자, 얘 나팔의 입에서 물 흐름을 일으켜 고형물질만 걸러먹는다. 이렇게 빨아서 걸러먹는 거죠. 얘는 위족운동 하는 애예요. 여러분 위족운동 그러면 아메바 운동 아시죠? 막 꿈틀꿈틀해서 가서 잡아먹는 거. 우리가 대식운동이라고 하는데 얘는 위족운동을 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아메바운동을 하는 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가서 위족운동을 해서 잡아먹는 애지 지금 나팔 입으로 물 흐름을 일으켜서 걸러먹는 애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여기 4번에 보니까 몸통을 움직여서 위족으로 고형물질을 몸으로 싸서 먹는다. 이게 바로 위족운동이에요. 아메바운동. 그럼 자동적으로 4번도 틀렸겠네요. 그럼 4번에 있는 숙토리아, 얘는 흡판 충류예요. 얘는 뭐하냐? 얘는 촉수로 먹이를 섭취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요 정도만 여러분 알고 계시면 웬만한 문제는 여러분 나오는 거 다 풀어요. 그래서 지금 다 틀린 거 했고 맞는 거는 1번만 맞네요. 그래서 1번 정답.